안녕. 오늘 먹어볼 제품은 허닥 프레쉬 슬라이스 닭가슴살 케이준입니다. 밥이랑 같이 먹을 거고요. 냉동으로 예전에 샀었는데 이렇게 손톱을 만들려니까 떼기가 굉장히 힘드네. 어제 밤에 손톱 했거든요. 근데 벌써 달랑달랑거리고 엄마 손톱은 벌써 떼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고 100g에 115칼로리입니다. 전자레인지 2분에서 3분인데 한 4분 정도 돌리면 될것 같아요. 저게 샐러드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오이고추가 먹고 싶어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가격은 이만큼에 마트에서 1980원이었어요. 하나 정도만 먹으면 되겠죠? 씻고 올게요. 좀 인간적으로 어이없이 큰것 같긴 한데 이거밖에 먹을 게 없더라고. 나머지는 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여기에 쌈장도 샀습니다. 쌈장은 1180원 주고 샀고요. 할인하고 있길래 샀는데. 이거 보세요. 계속 떨어지죠. 방금 손에 있던 제품은 대싱 디바 제품이고요. 산지 얼마 안된 제품이었어요. 너무 약해서 좀 별로. 순창 된장 쌈장인데. 양념 듬뿍 쌈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지. 할인해서 산 거지. 뭐 맛있어서 샀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잘 몰라요. 이거 이렇게, 아유. 데워왔는데요. 이렇게 물 같은 거 나오니까 좀 버려야 될걸요? 물? 이렇게 오랜만에 좀 그나마 제대로 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상콤한 오랜만에 좀 건강한 걸 먹은 것 같아. 맨날 이상한 막 엄청 짠 이것도 좀 짜긴 하네요. 엄청 짠 냉동 볶음밥 같은 거 먹다가 제대로 된 채소를 먹으니까 좋네요. 오이고추인데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뭔가 상큼하고. 제품은 좀 질겨요. 제가 냉동실에 좀 오래 놔두기도 했고
잘린 지 많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찔렸습니다. 이게 그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샐러드가 약간 싱거울 수가 있는데 쌈장 나쁘지 않습니다.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네 하는 생각? 고추가 맛있어서 하나 더 갖고 와야겠네. 너무 심각하게 너무 크죠? 심각하게 생겼네. 숟가락이 좀 더러워서. 시골에 온 느낌이네요. 제가 원래 시골 사람이라 쌈장은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쌈장 없이 먹기에는 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서 약간 뭔가 많이 부족한 맛이어가지고 보기 좀 그러니까 숨겨놓을게요. 이쪽으로 가.
가족들이랑 외식하러 가고 싶네요. 삼겹살 먹고 싶네요. 삼겹살 쌈 싸서 먹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